와. 왜요? 진짜? 오, 잘 걷고 계시네. 잘못 자체로도 당기는 게 가져오시고 너무 웃기지 않을까요? 좋아요. 그럼 너무 아프겠다. 그쵸? 그쵸? 내가 세게 나왔다. 하이, 티, 프라이, 티. 스러워요. 와. 왜요? 진짜? 너무 똑같아요? 아니. 아니 왜요? 2cm 잘못됐나? 아 진짜요? 어. 잠깐만요. 어 진짜? 잠깐만 잘못됐나? 저는 한 1cm 생각했거든요. 어. 37점. 37.7. 미쳤다. 38.2. 1cm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살았네요. 와. 와, 좋은데. 와,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 1cm 넘게 풀었어. 아, 진짜 우리 쟀다고. 쟀어. 부르면서 적은 거라고. 맞아요. 얘기해주세요. 오른쪽이 2.2 줄었고 왼쪽이 1.2 1점이야. 근데 신기하다. 더 두꺼웠던 게 더 얇아졌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골반이 포인트라 했잖아요. 네. 골반을 잘 잡은 상태에서 당길수록 종아리가 확실하게 당겨지는 게 있는데 왼쪽이 더 효과가 없어지니까 왼쪽 할 때는 오른쪽이 받쳐줘야 되는데 오른쪽 네. 골반에 엉덩이나 안정성이 부족하니까 네. 틀어진 상태로 왼쪽을 해서 얘가 효과가 덜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왼쪽 할 때 힘 엄청 썼잖아요. 네. 밀어내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혼자 할 때 아, 내가 이제 이쪽을 해야겠다 싶으면 골반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계속 거울 보면서 틈틈이 틀어, 이게 발 바꿀 때마다 골반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맞아. 바꿀 때마다 틀어진 거 잡고 할수록 좋고 두 번째가 당길 때 이 종아리가 이렇게 당기면서 이완이 되는데 네. 아프다 보면은 손은 당기고 밀어요. 얘는 밀어내면서 그러면은 굵어지는 방향성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당기면서 같이 당기는 효과가 좀 좋다.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첫째 날은 조금 땡땡하게 부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제가 계속 회사에서 앉아서 일을 하니까 근데 확실히 그거 하고 한 며칠 꾸준히 하니까 걸을 때 네, 걸을 때 별로 막 무겁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막 머리가 무거웠는데